부족한 것이야 산신님의 기운이. 어느 조선시대 용한 무당을 찾아간 한 부부가 있습니다. 기운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었죠. 너희 둘이 마을 밖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 산신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언젠가 아이 둘을 갖게 될 것이야!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시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숲속에서 단둘이 지내게 됐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미묘하게 호랑이를 닮은 귀여운 아기가 불쑥 집으로 들어왔죠. 처음 보는 낯선 생명체에 당황한 남편은 사람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한 게 설마 구미호 같은 요물? 구미호 같은 요물이라 생각하고 쫓아내기로 결심하죠. 이제 그대로 문 밖으로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귀여웠습니다. 이렇게 보니 그냥 사람 같기도 하고 신나게 놀아주다 보니 아내도 깨어났죠. 사람 잠도 못 자게 사부작. 일어나자마자 본 귀여운 생명체. 무당 말대로 아이가 생겼다며 의심 없이 아내는 바로 키우자고 합니다. 그런데 집에 들어온 아기는 한 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. 어라? 이번에는 눈처럼 하얀 백포를 닮은 아기였죠. 그러니까 부엌에 있었다고? 당황스러운 남편과 달리 아내는 이 아이도 자식처럼 키우려 합니다. 예, 아가야. 아가 아니고 호야. 그래. 이름이 있었구나. 하지만 이번 아가는 앙칼지게 사람 말도 하고 이거 곶감인데 좀 먹을래? 경계심도 안 먹어. 심했습니다. 호야의 긴장을 풀어주러 남편이 나서보는데 저기 호야,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? 아니, 싫어. 가까이 오지 마. 나 아무짓도 안 했는데. 진짜 못생겼어. 하지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랑이의 손짓과 맛있는 음식에 이거 맛있다. 결국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. 며칠 뒤 귀를 숨기고 마을에 간 식구들 무당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. 그런데 사실 무당은 사기꾼이었고 진짜로 아기가 생기자 당황하며 요물이라고 하는데요.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죠. 그런데 집으로 한 부부가 찾아온데 오늘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리고 웹툰을 거의 100% 완벽하게 실사화한 호랑이 들어와요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작화, 더빙 정말 완벽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퀄리티 높게 만들어진 것 같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완결까지 난 웹툰이니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을, 애니를 보고 싶으면 라프테를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2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은 텀블벅에서 후원을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크롤이었습니다.